오늘 경상남도의회 의장단이 집행부 18개 부서의 도정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극히 일부인데다 나흘 뒤 임시회가 예정돼 있어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의 도의회 도정 현안 보고회. 두 개에서 네 개 실국이 조를 짜서 차례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은 도지사 권한 대행 체제인 도정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고 말합니다. 보다는 어떤 도정에 공백이 없는 그런 어떤 계기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는 도의원은 의장과 부의장 한 명에 7개 상임위원회가 한 명씩 돌아가며 참석했습니다. 도의회 과반수인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습니다. 의장이 동의 절차 없이 보고회를 일방적으로 마련했다는 이유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불과 나흘 뒤인 오는 31일 도의회 임시회가 예정돼 있어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개원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별도의 업무 보고를 받기보다는 의회가 열리는 시점에 정상적인 절차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민주당 의원들과 내부 갈등까지 겪으면서 추진된 의장단 보고회에서 다룬 안건은 모두 33건. 코로나19 전담 공무원까지 현장 업무를 제쳐두고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